안녕하십니까. 20살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20년간 농사를 해오고 있는 장훈농장 TV입니다. 저는 20년간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은 촌에서 조금 잘나갑니다. 농사에 관심이 있는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잘 아는 벼농사라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낱낱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벼농사로 만들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벼농사 10만평을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?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평수로 설명드리는 점 먼저 양해드립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년 벼 가격이 달라지지만 순수하게 생산된 벼를 수매로 판매한다고 했을 때 2019년도 기준으로 약 3억 3천만원 정도의 벼 판매 매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진짜로 10만평 농사를 하면 약 3억 3천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10만평 농사에 3억 3천만원 매출을 올리기가 힘듭니다. 3억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농사를 잘 지었을 때 숫자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숫자죠. 실제로 농사가 크면 클수록 관리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불가능한 매출은 아닙니다. 그러면 10만평 농사를 해서 3억 3천만원 벌면 도대체 얼마가 남을까요? 벼농사를 할 때 들어가는 원가를 따져봅시다. 땅만 있고 기계가 아예 없을 때, 남에게 모두 맡길 때 200평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로타리 6만원, 물로타리 6만원, 모심기 3만원, 모판값 6만원, 농약값 5만원, 타자값 6만원, 차 타고 왔다갔다 기름값 3만원, 땅 임대료 20만원, 합이 55만원입니다. 200평 농사를 지으면 원가가 55만원이 됩니다. 200평 농사를 지으면 원가가 55만원이 되니까 10만평이면 500을 곱해서 2억 7천만원의 원가가 나오네요. 땅을 모두 임대하고 기계가 아무것도 없을 때 10만평에 3억 3천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원가가 2억 7천만원을 빼면 6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10만평에 3억 3천만원의 매출을 내기 힘든 데다가 원가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순이익은 더 적습니다. 10만평이면 일반적으로 경지정리 되어 있는 600평짜리 논 166개거든요. 말이 166개지 한국에서는 10만평을 한 곳에 모으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. 저도 몇 년 전에 임대농으로 12만평까지 경작을 해봤지만 땅을 구하기 위해 구미, 상주, 의성, 무월, 김천 등등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. 현실적으로 경작 면적이 넓어지면 생산량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자주 노래 못 가봅니다. 10만평 쌀농사를 해도 3억 3천만원이라는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적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벼농사는 덧불에 처문다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쌀농사에 관심을 둬야 하고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안전하게 농사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